Oh my gosh, I'm so nervous.안녕하세요. 잘 보이시나요? 저는 애니멀바에서 번역과 막내를 맡고 있는 원어민입니다. 제가 성이 원이거든요. 그래서 원어민. 그럼 제가 추천드릴 영상 같이 바로 보실게요. 주인공은 모모, 레옹, 나폴레옹 이렇게 포니 트리오인데요. 하루 일과가 투닥거립니다. 여기서 퀴즈. 셋이 싸우는 이유가 뭘까요? 야, 야, 진짜. 징하다, 징해. 모모야. 징하다. 그거 되겠니? 바로 암컷말 때문인데요. 자기들보다 훨씬 큰 암컷말한테 플러팅을 해요. 도전정신은 리스펙 하는데 다리 길이가 조금 아쉽네요. 예? 암컷 말만 지나갔다 하면 난리 난리 쌩 난리. 안녕하세요. 영미꽃 꼬마 여자애들이 보통 포니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면 그 환상이 확 깨질 것 같아요. 바이바이. 너희들 진짜 그만 싸워. 분리하면은 뭐 싸움은 덜 하겠지만은 원래 말이 이제 분집성 동물이에요. 그리고 이제 떨어뜨려 놓으면은 애들이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타요. 싸우면서 어떻게 살지 싶었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그만 싸워. 이 부분 제 최애 장면이에요. 동시에 딱 그만하는 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인정? 인정? 그만 싸워. 오케이. 이제 여기부터 이제 팝콘 가 구간인데요. 제 남편은 이제 나폴레옹인데 나폴레옹이 눈치 없이 자기 부인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까불고 있어요. 오 마이 갓. 눈치가 없는 게 아니라 노 양심. 임신까지 한 와이프가 있는데 이런다고? What the f***. 정말로 이 야생에서 말들이 뭔가 진짜로 싸운다든지 저렇게 싸우자 싸운다는 그런 의미보다는 전문가의 이야기를 듣고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저 포니 트리오의 뒷발다짐에 숨겨진 의미 궁금하시죠? 빨리 보러 가시란 말이에요.